드립니다. 예, 이학재입니다. 그 기타 선율도 굉장히 아름답고 조국과 문재인만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렇죠? 예, 금박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국회에서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3일째 9기 지금 단식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력으로 며칠인지 아세요? 음력으로 8월 19일입니다. 아, 예.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국과 문재인만 없으면 제가 미역국도 먹고 지금 이 시간쯤이면 가족들하고 케이크에 촛불도 끄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생일 축하 인사를 받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사실 좀 국회에 있었는데 사무총장님이 나와서 그간의 경과나 뭐 단식의 이유나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라고 하길래 다 20년신 다 아시고 괜히 요란 피우는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좀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인사라도 드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톤이 낮은데 제가 깡도 그대로 있고 힘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힘을 아끼려고 일부러 좀 목소리를 낮춘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위선적인 단식하는 거 아닙니다. 위장 단식 안 합니다. 아마 좌파들은 위장 단식하고 위선 단식 할 겁니다. 그죠? 물에다 뭐 탔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끼를 굶더라도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오는데 막 나오기 직전에 그 영등포 쪽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이 끝나고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갖고 반드시 조국을 끌어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 선생님께서 쉽지 않은 방문인데 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부탁도 하시길래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학생들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막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 규율을 어겨도 선생님이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지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정의와 올바름을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그것을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자신있게 똑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국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해내야 하는 그런 가장 주무장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히 조국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이 후보로 지명되고 인사청문을 준비할 때 그때 조국 인사청문 사무실 요 뒤에 마련됐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일주일간 개인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조국은 절대 안 된다. 조국 임명은 막아야 된다.
이런 피켓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청문회를 거쳐서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저희가 추석 인사차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 지금 경제를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해갖고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렸잖아요. 그죠? 민생이 도탄에 빠졌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저희 같은 정치인들을 만나면 경제를 살려달라, 민생을 보살펴달라 이런 말씀을 주민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조국을 끌어내려라, 조국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렇게 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에 분노하고 있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끝장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게 올바른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만큼은 정말 앉아있을 수가 없다, 묵과할 수가 없다, 아, 그런 마음으로 저도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이 조국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의 사과를 받는 그런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 그 단식을 하는 그 천막 앞에다 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 이렇게 써놨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그게 큰 말씀을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는데 문재인 그 다음에 대통령 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과 아니다, 사과 갖고 안 된다 뭐 하라고요? 예, 물러가라, 하야하라, 사퇴하라, 아,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확인하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조국을 끌어내리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문재인 공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